이준석 그 사람 정체는 뭐예요? 관종이죠. 관종이고. 관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조롱왕. 제가 요새 붙인 별명. 조롱왕. 남도 조롱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 조롱왕? 예. 네. 그러니까 남의 한 말 같은 거를, 말꼬리 같은 거 잡고, 이게 조롱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 한마디로 마음속에 화가 많이 나서, 약간 학대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큰 인물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저는 이준석이 신당 창당으로 일단 갈 것 같긴 한데, 네. 만약에, 국힘당에 남을 수 있는 제안 같은 거, 이런 걸 받으면 남을 수도 있어요. 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우리 둘이 좀 잘해보자. 너한테 중요한 자리 하나 줄게. 영남권을 네가 한번 좀 해봐라. 뭐, 뭐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나 던져주면 남을 수도 있죠. 굳이 나가서 고생하느니.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래서 계속 한동훈한테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윤석열하고 거리둬야 된다고. 에, 그래서 나하고 하자. 윤석열하고 떨어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둘이 국힘당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아, 국힘당 안에서? 네, 따로 나와서 신당 차려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나중에 양자가 흡수하는, 국힘당과 이준석 신당이 흡수하는, 또는 그 지지층의 표를 모아서 네. 나중에 같이 하는 거고, 예. 거기에 이낙연도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나와서 신당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좀 뭡니까, 국힘당을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표를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맞습니다. 네. 국힘당 중에서 윤석열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 네. 반윤 정서하는 사람들의 표를 일단 흡수하려고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자기 지지 기반인 뭐 이대남이라든가. 네. 또, 반윤 투쟁을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이준석이란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렇지. 네, 윤석열 까는데 아주 뭐 올인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이익을 보는 길이기도 하지만. 네. 윤석열에 대한 원한을 풀고. 그 과학적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재밌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즐길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올랐어요. 네. 보면 조롱하는 게.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 정도 어필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준석도 나름대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뭐 큰 돌풍을 일으키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네. 살아남을 수는 있는 정도, 어느 정도, 그런 정도는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투쟁을 잘 못할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남을 수도 있고, 협상이나 딜을 통해서, 아니면 네. 그거 깨지면 난 나와서 내 신당 만들어서, 네. 나는 살아남겠다.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보자, 우리. 그렇죠. 그 얘기죠. 총선 이후에 보자. 누가 잘하나. 네. 그런 이제 짠수를 돌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나를 무시할 수 있냐니 내가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선거 때 계속 조롱하겠네. 윤석열이라든가 뭐 한동훈 조롱하겠네. 한동훈은 잘 안 칠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안 치잖아요. 안 치네 정말. 아 근데 하태경 출판 기념인가 가서 이준석이가 한동훈하고 같이 하자고 또 얘기했어. 한동훈 하태경 나 셋이서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되는데 네. 안 치면 그 사람하고 뭔가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고 치면 이게 밀어내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이 한동훈을 안 쳐요. 보면 관찰을 네. 쭉 해보면 네. 이낙연도 안 칩니다. 이낙연도 안 치죠. 맞아요. 안 쳐요. 이낙연도 이준석을 안 쳐요. 두 사람이 이준석은 윤석열을 엄청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낙연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뭐 큰 정치인이라는 표현도 썼대요. 이낙연한테. 가지가 논다, 지네들끼리 진짜. 그렇습니다. 뭐,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뭐, 큰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면서.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 적합한 인물이다. 뭐,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분이다. 이런 칭찬도 했어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낙연은 또 이준석을 그렇게 칭찬했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별로 없다. 흔치 않다. 훌륭한 정치인, 비슷한 뉘앙스. 둘이서 사랑에 싹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 열어놨다는 얘기입니다. 만날 거를. 그래서 한동훈은 그렇게 세게 안 칠 거고요. 아마 집중포화는 당연히 윤석열한테 가지 않겠냐. 그럼 한동훈은 이제 스탠스를, 이제 윤석열을 까긴 힘드니까 국힘당 지지기반을 잡으면서 이준석은 또 세게 안 치면서. 네.
이렇게 하겠죠. 뭔가. 그러나 이제 소장님이 분석하신 대로 이준석이나 이낙연이가 윤석열로 내려와, 끌어내리자. 이러한 언어나 투쟁을 안 쓰고 쓴소리만 하겠죠. 쓴소리만. 그렇죠. 쓴소리만. 예,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하겠죠. 이낙연도 윤석열로 내려와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탄핵하자 이런 얘기 안 할 거라고. 쓴소리만. 만약에 하겠죠. 분위기 봐서 흐름이 좀 형성이 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언어적으로야 뭘 못 합니까? 김건희 씨 이제 거기 관저에서 나와서 사저로 가라고 동아일보도 얘기하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입 씻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당연히. 그렇겠네요. 예, 입 씻고 국힘당이랑 다시 짝짝꿍을 해서 보수대담을 할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국민들이 속지 않게 하려면 강력한 항쟁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야 된다. 네, 그 수밖에 없어요. 변별력을 강하게 싸워야 된다. 네네. 자, 우리 강국구 의원님 기다리시는데 딱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다음에도 한번 코너 만들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식의 그 우리 표현을 하면 잔대가리? 하여튼 그런 이해관계 이런 거에 능한 그 어떤 품성이라고 합니다. 성격을 갖고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형성됐기 때문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승부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준석이 토론하는 것도 보면 예. 사실 잘하는 편이에요, 나름. 뭐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예.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무릎 이렇게 쓰러뜨린다든가 네. 상대방의 취약성을 공략한다든가 하는 점이 상당히 뛰어난 편이거든요. 네. 또 오히려 저는 한동훈보다는 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한동훈은 되게 시야가 짧아요. 큰 거를 못 보고 항상 작은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준석은 조금 그림이라든가 이런 판 돌아가는 거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 살 길을 열어가려고 하고 또 한 번 찍은 대상은 반드시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런 이제 승부사적 집요함도 좀 있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뭐 당연히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당연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그런 점에서 승부사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둔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다. 영악한 편입니다, 영악편. 영악하죠? 예, 예, 영악한 편입니다. 상황 봐서 움직이지. 네. 무모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아닙니다.